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늘 우리 김용민 TV 김용민 PD님 애청자 네. 여러분 예. 고맙고 반갑습니다. 안진걸입니다. 고맙다는 우리 말은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네, 고맙다는 말은 저희가 해야죠. 아이고 우리 아닙니다, 시민을 아닙니다. 대신해서 그냥 앞장서서 하여튼 세상을 그 맛이 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십니다. 예.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아침에 네. 또 방금 따끈따끈한 게 고발한 거 발표. 아 그래요. 윤석열 일가 양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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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예. 네. 그 검찰은 아예 거의 수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제대로. 아 예예. 예. 그래도 그나마 경찰이 좀 수사 좀 하잖아요. 예,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예, 예. 수사를 합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하고.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늘 4차 고발했습니다. 네네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일가는 아예 양평의 투기 왕국을 지금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대로 이제 양평읍의 공흥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농지법 위반 실시격 인가 특혜 개발부담금 예. 영원. 예. 거기를 제가 두 번 고발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가 된 데가 강상면 병산이라는 곳인데. 네. 다섯 필지에 김건희가 가등 끼워놓고 최은순이 무려 25억을 담보 대출했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알고 네. 봤더니 네. 최은순 씨의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남자 그다음에 김건희의 외삼촌, 애사촌 명의였습니다. 그렇지. 예. 예, 여기가 이제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탈세 의혹, 강제집행 면탈죄 의혹으로 저희가 세 번째 고발한 곳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까지 묶어가지고 거기는 예, 예. 차명 보유가 아예 확인된 곳이거든요. 검사하고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기록에 거기 이른바 아까 특수관계인이라 말한 사람 있잖아요. 네. 강상면 병산리에 네. 그 김모 씨가 그 송파동 아파트에 또 명의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특수관계인인데 네. 그건 검찰과 법원 기록에 최은순 씨 아파트인데 특수관계인 김모 씨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재했다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묶어서 세 번째 고발했고요. 그 사이에 양평읍 백안리하고 네. 강상면 교평리까지 이 세 개, 네 개의 땅이 문제가 됐는데요. 백안리는 무려 1,000평의 땅을 최은순이 농부도 아니면서 농사짓겠다고 농지법을 위반하고 이계한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지금도 농지를 1,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 뭐 근데 농사 지으려고 흉내라도 안 냈습니까? 흉내라도. 흉내도 안 냈습니다. 하하, 왜냐? 참. 이 최은순 김건희 집단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만나기 전에도 계속 투기와 사기가 있었고 윤석열 만난 이후에는 더 그게 가증스럽게 증가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위검찰 사이, 고위검찰 남편 믿고 그런 거잖아요. 그 백안리에 농부도 아니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서류를 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다가 이제 공무원 속인 거잖아요. 이계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예. 이때 이 백안리에 농지를 소유하는 최은순 김건희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당시에 뭐라고 다녔느냐? 네. 전국에 부동산만 25개요. 확인된 것만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비리를 저지로 다녔잖아요. 네. 지금 두 개 요양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슨 미시령에서 휴게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온갖 이상한 사업하고 다녔는데 언제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 백안리의 농지법 위반과 이기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그래도 그걸 제가 4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강상면 교평리가 또 터진 겁니다. 아. 거기도 김모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최은순이가 무려 25억을 또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친하다 해도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해 줍니까? 그렇지. 제공해 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 애우기가 ESIN인데 이들이 투기를 주도하는 회사가 ESIN인데 그게 여기 오르니까 제가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한 회사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예, 예. 좀 히트 좀 쳤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아우 애우기 쉽다고 예.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 많아요. 은순이네 뒤지게 윤석열로부터 비호받았어요. 예. ESIND인데 예. 이제 이 땅도 제가 공병 백교. 공병 100개가 아니라 네. 공병 100교. 어. 양평 공흥리, 강산면 병산리, 양평읍 백안리, 강산면 교평리. 네. 그래서 여기 쉽게 공병 100개 그러면 되잖아요. 예, 예, 예. 다만 개가 개가 아니고 교다.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때 양평군수에 있던 김성교가 네. 윤석열간 술도 여러 번 먹었고 글쎄. 아주 친한 관계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실토했다고 이게 적발이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고발장에는 윤석열과 김성규의 특수관계가 윤석열 일강의 양평 투기, 농지법 위반, 부동산 차명 보유, 탈세 전반에
악용을 끼치 악용 된것 같다. 네. 이들도 수사해달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예,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제2의 최순실 세력, 무속 비선 비리 네. 세력들의 악행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수사가 안 되고 기소가 안 되니까 답답해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헤이죠. 그래도 고발하고 압박하고 여론 조성하고요. 그럼 다행히 몇몇 언론에서는 그래도 보도를 해주고 포털에 잠깐이라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무당파층이나 중도층들에게는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저 그렇다고 뭐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빤히 보이는 범죄를 그냥 넘어간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민주시민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무유기예요. 할 거면 다 그리고 해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 PD님 말씀처럼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한 그래도 20에서 30%까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발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저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을 계속. 지금 예,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 3만 표, 5만 표로도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몇천 명이라도 몇만 명이라도 그들을 심판하는 대열에 올수 있도록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한편 후보는 경제와 민생과 평화와 미래에 올인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이렇게 칼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김건희 녹취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모르쇠 하거나 비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대편 쪽의 일이라면은 그 넘어가겠어요? 그 인간들이? 오늘 뉴스토마토에 실언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오죽하면요. 만약에 김혜경 여사의 녹취를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 둘다 가루되고 먼지되고 구속됐을 아유, 뭐, 더 것입니다.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처음에 MBC 텔트 보도 이후에 일부 실망했지만 제가 실망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확인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범죄와 비리와 그럼요. 무속과 비선 실세라는 게 드러났다. 국민을 속이는 게 드러났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 계속 다른 언론에 보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그리고 어저께 뭐 서울의 소리, 뭐 고발뉴스 등의 합동방송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동시에 한 20, 30만 명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백만 명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마이TV 나갔고 미방송분이랑 그 스태트에서 나왔던 거에 대한 비평한 게 지금 300만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 구한 3% 방 TV가 있었다면 어쨌든 국민들 답답한 마음을 구한 오마이TV도 있었던 것이고요. 서울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터져나가면요. 이런 그럼요. 영향을 끼치는데 모르쇠하는 국민의힘이 궁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자, 녹취록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그거 우리 저 김용민 PD님하고 평화나무하고 저희가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망언록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김건희 녹취록에 나타난 망언, 막말, 불법, 비리, 자백 요거 총 정리해야 됩니다. 무속 비선 실세 논란까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윤석열도 영적 기운이 있어. 그래서 무정이가 검사들 상이라고 말한 거고 건희랑 성렬이는 잘 어울리네 해서 우리 결혼하게 된 거야. 요거는 사실 그 보수 개신교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줄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게 만들 이슈예요, 이게. 그 부분을 계속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무당보다 더 세. 무당들은 나를 못 보지만 내가 무당들 다 알아버려. 홍준표, 윤석열도 구됐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런 굿들은 모두 다 보고를 받고 있어. 굿, 그러니까 무속, 미신계의 데모잖아요. 자, 본인이 데모라고 스스로 자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정스님이 자기도 연결해 준 것도 실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부통은 조남은 회장이랑 너 가족같이 보낸다고 지낸사라고 실토를 했고요. 가족같이 보낸다 예, 그랬습니까? 발음은 조심해야 되지만 가족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삼부통은 조남은 회장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고노수랑도 20년 된 특수관계인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 총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은 무속 비선 실세라는 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제2의 최순실 세력이요, 제2의 국정농단 획책 세력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정법 위반 소지인데요. 이 부분 제가 이번 주에 고발합니다. 추가로. 뭐냐면요. 자, 일단 김건희가 윤석열의 검찰 수사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조국 사건이 별것도 아닌데 뭐 검찰 자꾸 비판하니까 구속시켜버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내용. 윤석열이 말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대법원,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요, 가족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잖아요. 공무상 기밀 누설 유죄가 됩니다. 네. 이건 빼박입니다. 네. 김건희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전후 사정을. 네. 윤석열이 다 누설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공무상 기밀 누설. 그럼 윤석열은 직권남용이죠. 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비판한다고. 네. 또는 자기가 정책 야욕을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 삼은 거잖아요. 구속까지 네. 시키고. 예, 예. 직권남용. 요거 예. 고발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한테 105만 원 준 그 코바나 컨텐츠가 일종의 유사 선거 사조직이잖아요. 그럼요. 예. 일반 회사잖아요. 회사. 예. 예. 근데 회사에서 왜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가 상황, 마치 상황 캠프인 것처럼도 표현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 여기가 이제... 진짜야. 예, 우리 예. 오빠도 여기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오빠도 비선실세로 지금 등극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 비리가 아니라 본부장과 비리해서 그 가족이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인 거죠. 네. 윤석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윤석열 처남. 네. 예. 이런 사람까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105만 원을 준 그 사건을 보면요. 캠프 관계자도 와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자 유사선거 사 유사선거 조직에 이건 그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 그렇죠? 무서운 처벌을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안은. 그다음에 기자를 매수하려고 꼬시려고 하는 완전 105만 원 줬잖아요. 청탁 금지법 위반이죠. 네. 그다음에 캠프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캠프에서 예. 사람들 와갖고. 그럼요. 그건 정치자금법의 수익지출 내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안에 고발해서 설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네. 아 정말 최순실보다 훨씬 무섭고 심각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후보인데 네. 나는 인터뷰 못하니까 우리 오빠를 해. 네. 여기만 이것만 드러나도 이건 무속 실세 부정스님 연결해줬어. 어? 내가 무당보다 더 힘이 세. 전국의 네. 구순 내가 다 보고받고 있어. 네. 이것만 해도 무속 실세 아니 무속 정권 비선 정권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후보라는 게. 네. 이거 진짜 국민한테 널리 알려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네. 직권을 남용하고 어, 뒤에서 어, 검찰농단, 국정농단, 최순실보다 더한 농단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확인됐다. 이제 이 부분 고발하는데 저는 이제 김용 PD님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결국 전국의 종교인들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인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종교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한국의 극우 보수 기독교 문제는 있지만 네. 어쨌든 기독교, 카톨릭, 불교, 유교 이건 세계적인 종교이고 네. 나름대로는 그 나름 내부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무속이나 미신한 거리는 멀잖아요. 그 예. 지식기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본인들이 수백 년 한국에서 노력했던 게 지금 물거품 되게 생긴 거거든요. 최순실보다 더한 최순실에도 기독교 목사님의 따님이었잖아요. 그래도요. 그게 뭐 사회비성은 있었지만. 근데 자자자자자 최태민을 예. 기독교 목사의 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완전 완전 사이비예요, 사이비. 예, 전문가인 우리 김현빈 목사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온갖 종교의 그 뭐 하여튼 뭐 그렇죠. 사칭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뭐 나중 그 누구죠, 무슨 유사 종교를 막 두루 섭렵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는데 예. 어쨌든 외한 기독교 목사라도 갇혔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이 김건희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윤석열도 영적 기운이 있고 본인도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총공수순 건진법사 그다음에 저번에 모가지를 확 내리찍어서 안으로 들여보낸 젊은 남자도 무속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MBC 보도에는 황모 씨 녹취에 등장하는 강원도의 특수관계인인 황모 씨 아들 황모 비서라고 MBC 보도에 나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얼굴은 닮았는데 황모 씨가 아니라 또 다른 젊은 무속인으로 되는 아 무속인이요? 예. 아 미치겠네 진짜 무정스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최은순 김건희 집단은요 오래전부터 양대태나 고위 정치나 고위 검사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조남욱이 이해관계하고 떨어집니다. 왜? 조남욱이 온갖 수사를 받았는데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술 사주고 향 제공하는 건 모자랍니다. 옆에 여성을 앉혀가지고 말벗대하게 하고 접대도 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위검사가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준 사이가 되잖아요. 마누라를 점지해준 사이가 되잖아요. 네. 더 함부로 못하게 되죠. 자기한테 수사를. 실제 오늘 지금 노컷 TBS 노컷뉴스에서 삼부토곤이 윤석열이 수사할 때 결국
봐주기에서 기소가 안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네. 신한저축은행 최은순, 김건희랑 관련된 모든 회사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신한저축은행도 그렇죠. 윤석열이 기소해서 빼줬죠. 지금 삼부토건도 기소해서 빼준 거 나오죠. 도치모터스 수사 안 했죠. 우연의 유치치고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예. 녹취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인연이자. 조남욱이랑 가족같이 지냈죠. 무정수님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고노수 20년 이 특별한 인연이 나오죠. 네. 근데 자, 삼부토건 조남욱의 달력이나 그 다이어리에 보면 누구랑 어울린 거 나오냐면요. 이 조남욱이 네. 항상 강원도의 사업가 황모 씨. 그다음에 이제 녹취를 나오는 그 황모 씨 아들 비서 황모 비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황모 씨 무정스님 네. 심씨입니다. 참고로. 네.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최은순. 그다음에 김건희. 이게 윤석열 장 아니 김건희 아니 죄송합니다. 조남욱 달려가고 다이어리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리 공동체요, 무속 공동체요, 비선 실세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까지 그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와서 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죠. 이거 반드시 분쇄해야 되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유튜브 합동 방송에서도 이번 김건희 녹취록 핵심은 범죄 자백이다. 무속 실세, 비선 실세 자백이요. 네. 그동안 저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이 저질렀던 비리의 자백이요. 그러면서도 이명수 기자가 기자란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육 경력 사기가 없어요. 무서운, 진짜 무서운 짓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종교인들이 늘 알리자. 마침 그래서 저기 그 예장 합동인가요? 네. 저 올로 목사님들이 나섰더라고요. 이런 무속 비선 정권을 들어서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 보수 교단의 목사들 나선 거 확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속 비선 정권 등극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 공동 선언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평화나무도 이 문제와 네.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예. 아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대통령의 또 대통령 가족의 도덕성 그리고 상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 상식밖에 그리고 무속에 의존하는 그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니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 악물고 예, 예, 예. 5년 동안 정말 걱정하면서 살자. 누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고 또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전에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 예. 이런 대통령을 세워서는 아니, 예를 들면은 저 건진법사 이런 사람이 국사가 돼가지고 천공승 국사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북한에 대해서 쏴라. 지금 예, 예. 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침을 내리고 이래 버린다면은 아 이게 최순실은 양반이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실이 주도해서 뒤에서 주도해서 개성공단 폐쇄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보다 더 살벌한 일이죠. 손 없는 날 선제 타격하자 그러면 정말 우리 민족의 공멸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평화나무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중심이 돼서 네네네. 지금 김건희 녹취록을 이제 다 입수했잖아요. 오마이뉴스 예, 예, 한겨레신문도 입수했고 뭐 저도 입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른바 무속 실세라는 거, 비선 실세짓 해온 거, 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과 함께 권한 남용해온 거, 네. 그다음에 조남욱과 뭐 도치모토 권오수 등 실제로 비리 공동체 네. 최우순과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국민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뭐 앱 잡으로도 뿌리고 네. 카톡으로도 뿌리고 방송으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모든 여러 뜻 있는 언론들이 곳곳에 산발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총정리, 평화나무랑 민생경영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저는 언론인들이 너무 기가 막힌 김건희 지금 녹취록에 네. 우리가 집권할 거야. 국민들은 바보잖아. 이런 국민을 바보라고 하는 개돼지 치고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부 일개 관료가 민중은 개돼지라 발언해서 얼마나 대서 특별히 됐습니까? 근데 지금 유력 대통령 후보의 영부인이 뒤에서 지금 온갖 최순실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심지어 국민을 바보로 폄훼를 했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널리 알려야 되고요.
와 정말 저는 이자들을 제가 이 비리를 추적하고 대응하면서 깜짝 놀란 게 아 그동안 어떤 집단도 시도하지 않은 비리는 비리 정권이면 정권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러면 정권은 장악하지 않고 이러면 재벌 대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정권은 장악하지 않고 정권에 빌붙어서 이렇게 특혜를 입는 형태잖아요. 네. 이들은 정권을 장악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예 무속 공동체, 비선 공동체, 비리 공동체였는데 네. 아예 우리가 정권까지 잡지. 윤석열 관상을 보니 거냐고 살아야 될 인상이고 검사를 해야 될 인상이고 그리고 왕이 될 관상이네. 이러면서 조국을 치면서 그때부터 왕이 될 야욕을 꾸렸던 거죠. 지금 그 법조 전문가들 중에는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때부터 그걸 꿈꿨다라는 설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국을 희생양 삼은 거죠. 때를 보고 있다가요. 네. 그 설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자들이 그릴 관상을 봤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말 무섭고 섬찟한 일이다. 반드시 이건 막아내야 된다.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들을 막아내는 게 저는 정말 지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주 또 투철한 각오를 또 남겨주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